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입니다. 오늘은 소비재, 이 소비재를 둘로 나눠서 한국과 중국의 소비재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배송위원 김지윤 위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두 갈씩으로 좀 진행해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4년 소비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2024년 한국 소비재 시장은 저성장과 저가 두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 전에요? 두의 저자의 어떤 네. 키워드입니다. 소비 부진이 좀 장기화되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 사실 소비 전체 시장은 성장률이 좀 저조할 걸로 예상이 돼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비재 시장 내년 재미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불황형 트렌드라고 볼수 있는 아, 네네. 가성비 소비, 저가 소비가 상당히 좀 확연하게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공을 커버하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트렌드가 있어요. 저가 항공, 저비용 항공. 저비용 항공들은 불황은 나의 친구다. 뭐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제 가성비를 중요시. 그만큼 좀 불황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좀 나온다. 이렇게 네, 볼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섹터별로 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종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가 인디 브랜드 성장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네네. 이 트렌드가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인디 하면은 가장 구조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회사들이 이런 저가 브랜드들의 그 제조 오더를 받아서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신 ODM, 네. 생산하는 ODM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1등 ODM 회사 하면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네. 회사가 시장이 성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브랜드 업체도 하나 짚어드리자면은 네. 그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최근에 네네.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아, 저가 인디 이번에 브랜드가 아모레가 있습니다. 인수해서 네네, 예, 화제가 맞아요. 네네. 됐던. 아모레가 내년부터 이 회사의 실적을 연결 편입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네네. 워낙 규모가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 내년 실적 모멘텀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의류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류도 화장품이랑 트렌드가 똑같습니다. 네. 저가 인디 브랜드, SPA 브랜드 이런 쪽 성장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SPA 브랜드들의 오더를 맡아서 생산하는 화장품에서 ODM처럼 의류에서도 OEM 업체들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가장 대형 SPA 브랜드 하면 갭이죠. 네네. 갭의 1등, 2등 밴더가 다 우리나라 상장사입니다. 아, 예. 한세실업과 JS 코퍼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화장품과 뭐 의류가 뭐 종류만 다르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트렌드는 대신 똑같아요. 만들어주는. 네. 마지막으로 유통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은 사실 저가, 고가 이렇게 가격대로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섹터예요. 그래서 네네.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네. 필수 소비재 중심의 업태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할 걸로 네네. 보고 있습니다. 업태를 꼽아드리면 슈퍼, 마트, 편의점 이런 업태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슈퍼랑 편의점 사업을 주력으로 네. 하고 있는 GS 리테일이 네. 가장 그 믹스상 저가형 소비의 트렌드에 맞는다라고 보고 있고, 순수하게 편의점 업태만을 네. 영위하고 있는 BJF 리테일까지도 좀그 제가 보는 포인트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가성비 뭐저 저가 뭐 이런 것들 트렌드는 사실 마트 아닌가요? 마트 가면 좀 싸고 하니까 많이 이길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고 식품 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 슈퍼가 좀더 성장률이 좋은 게 네네. 1인, 2인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트보다는 동네 슈퍼를 가는 트렌드가 1차적으로는 있고, 네네. 둘째로는 이제 마트 하면 사실 이마트잖아요. 네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붙어 있는 자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쪽에서 사실 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마트가 다가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송님께서 국내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단도직입적으로 중국 시장에 투자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중국 소비재 시장은 K자형 K.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아입니까?
양극화. 아 모양이 K자로. 네, 모양이 K자로 양극화가 네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는 아마도 제품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24년에는 이런 기저효과, 또한 이런 보복 소비가 소멸에 따라 소비에 네. 견인한 전반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추천하는 중식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프리미엄 백주, 규주 모태주, 그리고 가성비 소비의 수혜 예상되고 있는 이런 다이소 같은 생활용품의 할인점 미니소를 추천드립니다. 경기 방어주인데 프리미엄,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설명은 또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소비재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화장품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제일 첫 번째로 넣은 이유가 네. 화장품 산업이 소비재 중에서도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때 화장품부터 먼저 신호가 옵니다. 보여드리는 차트는 제가 네. 화장품 시장을 좀 가격대랑 채널별로 좀 나눠서 전망을 네. 해본 건데요. 과거 트렌드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네. 프리미엄군들이 비중도 상당히 좀 크고 안정적으로 이제 네. 가는 모습을 좀 보여요. 네. 근데 22년도부터 23년도 가면서 달라진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프리미엄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예. 매스 성장률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매스라면 대중적인 제품? 네, 좀 네. 저렴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이 이미 23년도 나타났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수혜 가능한 서두에 말씀드린 화장품 ODM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중저가 인디 중소 브랜드들 이런 회사들의 실적과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았던 한 해였어요. 네. 워낙 오래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좋을 거냐 이런 베이스 부담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네네.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소비 트렌드 자체가 저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베이스 부담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구조적이다,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네.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채널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매스 중에 에서도 올해 특히 성장이 좋았던 게 H&B 채널이에요. H&B? 네, H&B 그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헬스앤 뷰티니까 네, 그 길거리에 네. 있는 샵들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거의 올리브영이 독식한 시장이고요. 이미 올리브영이 H&B의 네, 네, 대명사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 채널이 인디 브랜드들의 오프라인 진출 등용문 같은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채널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고요. 저기 들어가는 브랜드들을 다 코스메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국내 대형 ODM사들이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류. 의류 쪽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도 제가 좀 가격대별로 시장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네. 백화점 기준 데이터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명품이 상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프리미엄군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는 트렌드로 네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매스 부분을 보시면은 화장품과 동일하게 시장이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네. 백화점에서 매스라고 하면 좀 연결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백화점 하면 명품. 네. 뭐 지금 저기 보면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은데 네네. 이제 매스가 올라온다? 네. 저기가 이제 인디 디자이너 브랜드들, 영패션군 네. 아니면은 완전 초저가 기본템을 파는 SPA 브랜드들 이런 기본템? 네네. 느낌 팍 오네요. 네. 기본템.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백화점에서조차 그러니까 명품 위주인 백화점에서조차 저가 네. 트렌드가 확인이 된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확실히 대중적인 제품으로 백화점도 네, 가고 네, 있다. 사실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뒤에 김지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형 SPA 브랜드 갭의 실적을 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옆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갭이 일단 매출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가운데 네. 재고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네. 재고가 거의 20-30%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네. 코로나 이전만큼 지금 굉장히 재고가 슬림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판매가 전체 소비 성장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가 확 또 올라오면 또 판매가 늘어. 네, 그런 네. 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세 실업 밴더들, OEM 회사들을 네.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문을 많이 하겠다. 네, 이렇게 예상을. 네, 마지막으로 유통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은 사실 백화점 정도를 제외하면은 네. 고가 채널이다라고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기제, 필수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네. 경기제 하면 백화점과 해외여행과 연계되어 있는 면세점을 꼽을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채널들, 제가 필수제로 꼽은 채널들 보시면 슈퍼, 네. 마트, 네. 편의점 이런 채널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밥을 먹어야 되죠. 네, 네. 밥 먹고 살아야 되니. 네. 네, 그 채널들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 경기제 올해 부진했지만 내년도 시장 규모를 그렇게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요. 네. 필수제가 전체 소비 성장보다는 좀 상회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도 필수제 하면은 뭐 경기 방어적이다 연결이 되시겠지만 그렇죠? 눈으로 좀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옆에 이제 슈퍼의 품목별 추이를 좀 보시면 네. 식품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완벽하게 경기 방어적인 믹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식품과 비식품으로 나눠서 성장률을 좀 봐도 식품 성장이 지금 다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경기 불황하면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을 찾으시잖아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수 소비재군 위주의 유통업체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봅니다. 90%일 줄은 몰랐어요. 예, 지금까지 한국의 소비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송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지은 위원, 중국 아까 K자형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 인구 상위 10%가 전체 자산 68%를 차지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게 K자 모양이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네, 맞습니다. 갈라지는. 네. 이런 소득의 양극화, 이런 자산의 양극화가 중국 정부에 매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안으로 21년에 네. 공동부유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공동부유요? 공동부유. 아, 사실 공산주의니까 그걸 원래 추구하는 게 맞는데 다시 또 이런 걸 강조한다. 뭐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인데요. 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네. 또한 기존의 이런 빈부 격차가 축소되고 자산의 재분배를 이루려는 취지였는데 네. 그러나 공동부유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제적으로 중국의 3대 부담, 의료, 부동산, 네. 그다음에 교육 이게 다 규제 대상입니다. 네. 또한 설사가상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네네. 이에 따라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기본적으로 지출은 소득과 연동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한 부동산 포함한 이런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비의 의향을 소비 의향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성향이라고. 네, 중국식 표현이 소비 의향인가 보죠? 네, 소비 성향을 영향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은 부진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소비 성향에 대한 이런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이런 부동산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낮은 소비 성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걸 좀 판단해 봤을 때 24년 중국 시장은 역시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김지은 의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코로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코로나 전과 후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 소비 쪽에서도 그 코로나를 워낙 크게 겪었으니까 좀 뭔가 소비 패턴이나 이런 특징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경기 부진에 따라 향후에 대한 경기 불안감이 소비의 위축으로 작용했는데요. 네네. 특히 기존에는 원래는 충동 구매. 네, 맹목적 구매에서 싹쓸이. 네, 맞습니다. 네. 현재는 가격 비교하고 할인 혜택 찾고 이런 네. 합리적인 가성비 소비로 트렌드가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샤홍슈가 중국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중국파 인스타그램입니다. 샤홍슈. 네, 맞습니다. 이거의 조사에 따르면 네. 사실은 중국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행보다는 네. 실용성을 따지기 시작하고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품질을 더 중시하고 그다음에 네. 가성비 소비의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중국 하면 좀 과시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어떤 트렌드까지 좀 변화시키는 그런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좀 보여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의
추세를 주목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60세 이상의 인터넷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어났다는 네.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고령 인구 온라인 쇼핑의 잠재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령 인구가 온라인 쇼핑에 증가하면 네. 어떤 소비가 촉진될까요? 아무래도 고령이니까 건강 관련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강식품이 증가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프리미엄 백주도 또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거래가 가능하기 건강인데 때문에. 건강인데 술도 증가한다? 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뭐 어르신들 술도 좋아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중국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 변화는 비단 중국에만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소비 시장에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배송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영향이 크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큰 소비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네. 브랜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주력 시장으로 했던 회사들이 다수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가성비로서의 소비 패턴 변화가 네. 한국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네. 아,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네. 좀 가시형 소비, 럭셔리 네. 소비 이게 대세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출해 있던 한국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쪽에 이제 주력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경우가 고급 많아요. 제품으로?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설화소, 후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네. 럭셔리로 좀 포지셔닝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 두 브랜드의 성과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 네. 포지셔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더 가성비를 따진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더욱더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이런 중국의 K자형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K자형에서 최상단과 최하단을 선택해 봤습니다. 최상단과 최하단이요? 네, 맞습니다. K자형의 최상단은 바로 우리가 익숙한 프리미엄 백주 귀주 모태주입니다. 흔한 귀주 모태주는 프랑스에 오히려 재테크 수요가 증가되고 호황시는 비즈니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이런 연회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불황에도 이게 팔리는군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네. 이런 중국의 그 귀주 모태주의 주력 제품인 비천 모태주거든요. 비천 네. 모태주의 출고가가 약 1,163위안입니다. 아, 그러나 예. 시장에서 유통하는 가격이 약 2,600에서 2,800 사이거든요. 거의 두 배가 넘는데요? 맞습니다. 예. 두 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탄탄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연말 연초에 이런 귀주 모태주 같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높은 것을 최선호 종목으로 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과거 2년 동안 사실은 네. 특별 현금 배당을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도 아마도 배당 성향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 배당 성향이 90%가 넘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화면을 보시면 6년 만에 주력 제품 출고가 인상인데요. 여기서 네네. 가장 주목할 게 시점입니다. 네. 바로 11월 1일에 적용됐는데요. 네. 즉 4분기 연말의 네. 수요도 이런 ASP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K의 중에서도 프리미엄 양극화 중에 위쪽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아래쪽은 뭐가 있을까요? 최하단은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다이소. 중국에서 네. 똑같이 다이소 비슷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니소입니다. 발음 비슷한 미니 뭐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통 비용이 축소해야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올라갈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요. 이런 미니소는 바로 공급 업체와 이런 계약을 통해서 대량 주문,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판매까지 1년 밸류체인을 장악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그 차별화 상품 전략인데요. 네네. 그 여기에서 그 미니소는 기본적으로 게임과 캐릭터와 콜라보를 통해서 IP 제품을 출시하는데 IP 제품은 기본적으로 매출의 약 30% 차지하거든요. 이에 따라 IP 제품의 비중의 증가에 따라 당연히 ASP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지만 이에 따라 트래픽 증가 또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 Q의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재 시장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한국, 중국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시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경기 불황, 거기에 따른 가성비 소비,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이러한 트렌드와 부합하는 화장품 ODM 브랜드인 코스맥스, 그리고 의류 쪽에서 또 일종의 ODM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세시럽, GS, 그리고 이 유통 쪽에서는 GS 리테일 쪽에 상당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 쪽에서는 K자형 양극화, 상단에 귀주 모태주, 그리고 하단에 가성비의 대표주자 미니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24년 한국과 중국의 소비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올해 정말 많이 분석해 주시는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멋진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배송희, 김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